한강버스와 관련해서 리버버스 관련해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? 아, 그럼요. 예. 돌아봤어요. 그게 한 달, 두 달 전에 시의회에서 다 이게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.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시켰습니다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. 네. 제가 보기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의원님 애정을 가지고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판가름은 내년에 날 겁니다. 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.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 이 자리에 다시들 오실 텐데 그때쯤이면 이 리버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. 이 사업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